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첫날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은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발 바람이 시장 전반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될지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1일 파트너로 MTN 인트 이상루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방송 보시면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특례 편입 첫날이 현재 주가의 흐름부터 한 줄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셀트리온 한 줄평입니다. 바로 어떤 한 줄평 준비하셨나요? 네. 개인이 알 수 없는 두 가지 천장과 바닥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천장과 바닥은 네. 전문가도 알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알면 이 자리 안 있죠, 사실. 네, 그렇죠. 뭐, 예. 뭐 자리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는 거 이건 자체만으로도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더욱더 큰 이벤트가 발생했죠. 바로 북미 대화가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가 불러오면서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오늘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만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되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그 부분 자체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이란 이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9% 가까운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는 진단해 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또 긴급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희가 각 증권사의 긴급 설문을 돌려봤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간다 44%, 안 간다 56%로 안 간다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혹시나 셀트리온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단엔 25만 원 쪽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상단에서는 33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28만 5천 원으로 모아졌는데요. 전략 측면은 스튜디오에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더 해보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 탑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문을 돌렸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65%의 선택을 받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면에 단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영원한 숙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에서 둘 중 산다면 어떤 걸 사겠는가도 질문을 돌려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셀트리온의 성장성과 주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강양구 연구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셀트리온 편출인 매매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실 본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좀 힘이 없더라고요. 일단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이 그 엔디어를 기간적으로 돌면서 지금 가이던스를 조금 낮추고 있는 뉴스플로우가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과거에 65%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지지되는 게 조금 소폭 하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수급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저께 장에서 좀 확인된 게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봅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수급 이슈가 끝났으니까 네. 기업의 내재 가치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유럽 쪽의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제품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램시마는 50%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트룩시마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20%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이제 앞으로 신규로 출시할 허주마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는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럽 말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램시마가 어느 수준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유럽 속도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꾸준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차별화됐었던 주가가 앞으로는 좀 전반적인 분위기에 확산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셀트리온이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최근 두달 동안 좀 급격한 상승을 해왔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려면은 사실 성장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올라오는 속도나 신규적으로 출시하는 허주마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는 조정을 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지금 4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지금 CMO 사업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신규 발주를 지금 받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밀러 시장이 좀 정체된다라고 했을 때는 CMO 사업부에 대해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에피스 관련해서도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엠브렐의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에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연간 2017년에 판매가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가 유럽에서 셀트리온 약이 6천억 가까이라고 팔렸다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바이오 시밀러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좀 보여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도 개수가 사실 삼성 바이오스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허세킨의 바이오 시밀러가 두달 정도 일찍 유럽에서 판매가 될 거예요. 오늘 기사가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셀트리온이 올라온 것만큼 조금 덜 올라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좀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증권사에 설문을 돌렸습니다. 자료가 나갔는데, 셀트리온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쌈바인가.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선택이 아주 높았거든요. 혹시 연구원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뭐 지금 주가에서 현재 주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두 회사 모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 그래도 국내외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붐을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주가는 레벨업은 가능한데 너무 최근에 소극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금 한번 쉬었다 갈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나 그 속도나 뭐 탄력도나 이런 것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 쪽으로 좀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본론으로 셀트리온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뭐 램시마에 대해서 성장성이 가파르게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적 평가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셀트리온은 지금 2018년 저는 이제 매출액은 23% YOY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조 1,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500억 YOY 한 25%, 24% 수준에서 성장을 할 거다. 근데 OPM은 제가 지금 56% 정도 지난 4분기 리뷰 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실적 프리뷰를 좀 작성을 할때 소폭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지금 엠시마가 파이저에서 이제 발주되는 볼륨 자체가 수출입 관세청 데이터에서 보면 그로스가 제가 생각했던 거 수준만큼 안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2월달 데이터가 이제 3월 15일쯤에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파이저가 램시만을 가져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좀 판가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와 동일하게 물론 외형 그로스는 좀 높게 봤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영업이익단에서는 사실 OPM 수준이 과거 이제 3분기 2017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5% 수준을 유지가 됐는데 4분기 때 이제 IFRS 15를 도입하면서 어닝 쇼크가 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익률은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로스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눈높이는 좀 낮아질 수는 있으나 역대급의 실적 경신은 가능한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주셨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적 성장이 된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단과 하단 어디까지 놓고 보시는지도 의견 주실까요? 근데 우선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멀티플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글로벌 제약사들 PB 멀티플이 거의 한 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PE 레이시오도 한 21배 수준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PB가 이제 14배, PE가 뭐 70배를 넘어가고 있어서 거의 3배 이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멀티플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 이게 PEG 레이시오라 그래서 이제 PR을 그로스로 나눠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 제약사랑 유사한 수준이라서 그로스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현재 주가도 타당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스가 조금 하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밴드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상단은 제 타겟 프라이스인 36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밴드 하단이라고 하면은 현재 수준에서 뭐 5에서 10% 정도는 하방 여력이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 참고를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강양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연구원님,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전화 연결하니까 계속 중립적이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네. 지적이 많이 돼서요. 혹시 주가 전망 거의 동의하시는지요? 의견 듣고 싶네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오늘도 7%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만큼 이미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이만큼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앞서서 연구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호주마가 어느 정도에 대한 계시가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트룩시마가 지금은 램시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계통적인 부분이 더욱더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수가 자체도 좀더 낮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첨언을 해드리면 앞서서 뭐 주가의 고평가 네. 논란도 지적이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뭐 잠시 뒤에 더. 사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을 바라봤던 시각으로는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어떤 사실 말씀이세요? 그렇죠. 바라보면 안 된다라니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뭐 우리가 상대적인 PR이나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바라봤다면 이미 주가는 안 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뭐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좀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봐야지만 이 주가를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기존의 펀더멘탈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싸움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도 네, 있겠고요. 맞습니다. 향후에 이 꿈이 어느 정도 더 부풀어질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갈린다 이런 말씀 네.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엔 소액 주주를 연결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이 인상적이네요. 치약산 자락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지신 분이세요. 셀트리온 소액주주재단의 김명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소액주주의 힘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던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지수까지 특례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가 작년 8월 4일 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까지는 7개월이 걸렸네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과연 그 모래알 같은 개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또한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라고 깨닫는 데는 뭐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3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주주분들이 저한테 그 동의 메일을 보내주셨고요. 그때 제 개인 메일로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이제 초 단위로 막 메일이 들어오고, 심지어 새벽에도 메일 알림이 울리길래 보니까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뭐 뜨거웠던 작년 8월과 9월 그 열정과 감동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주주 여러분들께 그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사실 소액 주주로 네. 인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선 네. 처음인 없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평가할 수 있죠.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좀 악재가 터져서요. 2대 주주였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시간 외거래에서 네. 대량 매도 처리를 했잖아요. 주가의 네. 발목을 잡았던 이슈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어차피 뭐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뭐 10배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주에 있는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한 57%,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49%, 현대차가 46%. 그래서 평균 그 시총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셀트리온 빼고요. 45%가 훌쩍 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은 현재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마섹 지분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외국인들의 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늘려갈 수 있는 룸이 더 많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블록딜을 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다양성이 더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투자가 이제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는 이슈가 호재가 소멸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회사 측은 어떤 성장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주주들의 신뢰도 그리고 주가 기대치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성장성이나 어떤 기대치라고 네. 논하기 전에요. 저희는 코스피로 가기 전에도 이미 뭐 5년 넘고 10년 넘은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 업계의 퍼스트 무버로서 그 위치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퍼스트 무버라는 단어가 또 증명하듯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매분기 또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그게 또 매출과 이익으로 또 직결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또 기업이라고 하는 건 지속 성장이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니까 후속 파이프라인하고 그리고 그 SC 제형 레미시마의 개량 신약 그리고 신약인 CTP27에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11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대표 사업군들 중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글로벌 탑10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독 이 제약 바이오 부문만큼은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시총을 보면 시총 100조가 넘는 기업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물론 뭐 1위는 뭐 존슨앤존슨이 현재 1위고요. 시총은 한 366조 정도 되는데 2위인 삼성전자 시총이 324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보다도 높은 거죠. 그래서 12개 기업 중에 이제 미국이 7개 그리고 스위스가 2개. 예.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각각 1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주주분들은 분명히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탑10에 반드시 포지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중간에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한번 질문 해볼까요? 예, 있으세요. 뭐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셀트리온이 예. 원래 공매도와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상당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에 그렇죠. 따라서 또 소액주주분들도 상당히 또 상처도 많이 입었었고 거기에 대한 항의에 대한 표시도 많이 했었고요. 현재 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 또 일각에서는 탁상 행정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예. 여론도 많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공매도란 네. 게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의 공매도의 면면을 보면요. 사실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공매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물론 뭐 셀트리온만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기업도 다 공매도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건 좀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공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셀트리온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군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이라든가 뭐 금융권에서 일단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그 담보대출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존립 자체가 좀 위기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적지 않은 금액을 또 그쪽에다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이야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성장 가도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다른 기업들, 즉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 안 나오고 이익 안 나온다고 그런 공매도 공격을 당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공매도 아예 못하게끔 그런 기업만큼은. 뭐 어떤 애널리스트보다도 심도 있는 기업을 이해하고 계신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참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또 셀트리온 맞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몸소 증명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별한 행보가 눈에 띄네요. 공익재단을 만들고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헌 사업도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시간상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참 별 하지만 이 별난 활동 더욱더 힘쓰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셀트리온 소액주주재단의 김명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별한 시간 먼저 소액주주분 네.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주가 전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가격적으로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 뭐 지금 앞서서 소액주주분도 연결이 됐었지만 예. 의미를 조금 둘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장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대부분이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다시 한번 기본적 분석, 다시 한번 더 원론으로 돌아가는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하는 바가 또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그 이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은 이제 국내에 대한 유통을 하는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쉽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은 말 그대로 이미 어느 정도의 고평가 논란도 있겠지만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매수는 저는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해외 매출 자체 바로 램시마뿐만이 아니라 호주마라든지 아니면 트룩시마 같은 경우 이런 매출 자체가 램시마의 절반만큼이라도 올라오는 가시권에 든다면 그때는 주가상의 모습 자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대안으로 본다 5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가 쉬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네. 차라리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뭐 램시마라든지 아니면 트룩시마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허준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간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는 탑픽 헬스케어 꼽아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나저나 셀트리온으로 오늘 이 네. 시간을 꽉꽉 채웠는데 내일 또 바쁘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강연회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고요. 서울 공덕역 사회복지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5층입니다.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곳에서 네.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참여 많은 부탁 바라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고요. 마감 전략 A플러스 1부도 여기에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전략 잘 세우셔서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